359번이요.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요. 얘가 성립하는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올 것.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식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. 얘는 구간의 범위가 지금 A에서 B,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니까요. 이 원점을 중심으로 A, B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정도 거리에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계속 그림을 그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으면 여기에 적분한 값은 여기니까 얘랑 같은 부분을 더해서 0이 되면 얘는 음수 방향으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요 넓이 얘랑 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럼 얘는 뭐야? 얘는 원점 대칭? 원점 대칭이라고 할수 있다. 이것을 이제는 정도권에서 뭐라고 하나요? 기함수라고 하죠. 기함수. 기함수는 fx는 그러니까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f-x는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식 전체가 음수값을 바꾼다라고 하는 걸 기함수라고. 자,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식을 구하시면 되겠죠. 그래프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로 판단하시면 되고, 뭐 기억 니은 같은 정도는 그래프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디귿을 기억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로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식으로 풀어보겠어요.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차함수와 비슷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. 그러므로 얘는 y축 대칭이지 원점 대칭이 아니죠.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식으로도 마이너스 fx를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마이너스 x의 6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x의 6승 마이너스 1일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얘는 그냥 fx는 똑같다. 그래서 얘는 우함수네요. 우함수. 우함수는 뭐야? y축 대칭이 우함수야. y축 대칭이 우함수라고 하는 거다. 선생님 어렸을 때 우함수랑 기함수랑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요? y축 대칭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. 계속 우로 간다. 우 이상하죠. 다 양수로 간다. 그래서 우함수, 기함수. 바뀌는 게 기야? 진짜 기. 네.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f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. 이것은 기함수. 그래서 원점 대칭 f 마이너스 x가 그냥 원래 그냥 fx 똑같은. 그러면 y축 대칭, y축 대칭하고 우함수.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. 자, 니은도 보자. 니은. 니은은요. 얘도 f-x를 하면 x의 홀수 차항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. 2017 2x의 2015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x 2017 플러스 x 2015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 것과 똑같아. 그죠?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얘도 기함수네요. 얘도 맞다. 얘는 함수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. x 2015로 묶어. 그러면 x의 2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. 이게 fx야. fx가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2는 항상 양수잖아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양수, 계수라고 생각하면 돼. x에다 뭘 넣든 양수니까. 그럼 얘는 x의 홀수 차항이니까 얘는 원래 이것과 똑같아요. x의 3승 그래프와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. 자, 이번엔 디귿. 디귿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지. 좀 어렵다. 그림으로 그리기에는. 그래서 fx는요, f-x를 넣어보겠어요. 그러면 2의 x승인데 마이너스를 붙이고, 마이너스 2의 x, 2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승 2 이렇게 되는 거죠. 얘는 원래 이 식에다가 음수 마이너스만 붙인 게 되는 거야.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으면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고쳐줘. 그래서 얘도 기함수네요.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5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